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베델 제단을 향한 예언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12장 앞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유다와 베냐민 군사 18명을 모았습니다. 여로보암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베델 제단에 분향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후일에 요시아가 이 제단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명할 때에 손이 굳어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의 손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예물과 음식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선지자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며 그를 속여 함께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로 책망을 받고 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여로보암에 대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제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을 하고 있다면 제 3자가 저 멀리서 저의 이름을 부르고 저에게 말한다면 제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신경 쓰고 잡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부르고 말을 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가나 바닷가에 보면 경고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세워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경고판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중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